다시 돌아갑시다. 그거는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돌아. 왜 등록금이 물가의 두세 배로 올라가는가?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왜 그런 것 같습니까? 왜 대학의 등록금이 끝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? 왜? 왜 그럴까요? 그게 키포인트지 않습니까? 지금 끝없이 경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교수를 모셔와야 되잖아요. 좋은 교수를 모셔오려면 월급을 더 줘야 되겠죠. 맞습니까? 예전에는 교수가 연봉 1억 하면 많은 교수였어요. 근데 제가 요새 모셔오려는 분은 3억에서 4억을 줘야 그래도 올까 말까 합니다. 서울대학도 비슷한 걸 겁니다. 그죠? 지금 노벨상 받은 수준의 세계 석학 막 이런 걸 정부에서 기초과학 연구 한다면서 센터장으로 그런 분을 모셔오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세계 랭킹 16위권 이래가지고 모셔오려니까 한 4억 안 주고 오겠습니까 그분이? 그죠? 맞죠? 그러니 비용이 자꾸 들 수밖에요. 사실 저희 대학 보고 사람들이 그런 4년 지금 요번 첫 졸업생이 나오거든요. 신설대학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한 3% 수준의 학생들이 옵니다.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짧은 기간에 그렇게 좋은 애들이 많이 오냐 묻잖아요. 더군다나 국립대학이잖아요. 국립법이나 대학이지만 어쨌든. 근데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줍니다. 그럼 야 국립인데 국립은 국가에 딱 정해놓고 월급이 딱딱 정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주냐. 울산시 지자체에서 제일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요. 국립대학에는 지자체가 돈을 전혀 안 대주는데 왜 국가인데 뭐하러 지자체가 자기들도 돈 받아 트는 판에. 그죠? 근데 울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국립대 월급 수준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. 그렇게 안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? 자, 그래서 교수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돼. 또 좋은 학생을 모셔오려면 경쟁이잖아 학생도. 야 등록금 안 받겠다. 지금 등록금 안 받습니다. 다 100% 장학금 주잖아요. 그 돈이 많이 들죠. 그러다가 그것뿐이 그거는 요새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도 다 똑같아요. 조건이 등록금 안 냅니다. 그죠? 근데 그걸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해외 연수 한 번씩 시켜주겠다. 대학마다 그러잖아요. 그것뿐입니까? 이 와이파이하고 뭐 저희는 아이폰 다 지급했었어요. 처음에. 요새는 뭐 아이폰 누구나 다 들고 다니죠. 처음에 2009년 11월에 한국에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2010년 4월에 전교생 교직원 다 아이폰 주었더니 애플 저기 아시아 교육 담당 책임자가 북경에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. 우리가 초청당한 우리는 그 사람 누구지도 모르는데 야 아시아에 어떤 대학이 전체 캠퍼스를 아이폰 캠퍼스로 만드는 데가 너가 처음이라면서 놀래가 이 아시아 책임자가 왔었어요. 우리 학교를 본다고. 왜 그런가. 그런 정도로 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죠? 지금은 뭐 아까 별 아니지만 어쨌든 우수 교수, 우수 학생을 데리고 올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. 경쟁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은 100%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. 그죠? 우리가 어느 산업을 봐도 자꾸 자동화로 해서 인력을 줄이지 않습니까? 자동차 공장에도 옛날에 100% 사람들이 다 만들다가 자동화가 많이 되고 정말 고급된 기계가 못하는 일만 사람이 하잖아요. 은행도 마찬가지죠. 어느 산업, 심지어 의료 산업도 지금은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에만은 예외입니다. 교수 대신에 로봇가 여기 서 있다. 상상을 못하잖아요. 그죠? 근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 100% 노동 집약적으로 하는 프로세스.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. 그런 마델이. 자,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왜 교육의 비용이 이렇게 끝없이 오르는가 다 이해가 되시죠?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해결책도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? The Perfect Storm이라는 영화.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요.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. 안 봤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. The Perfect Storm이란. 등록금을 계속 인하하라. 동결해라. 지금 돈이 없어서
올려야 될 판인데. 그죠? 두 번째. 추가로 너가 돈 있는 거 내놔라. 우리가 늘 신문을 보시면 나오잖아요. 재단 전입금을 무슨 전용했다. 그렇게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된다고 맨날 그런 애를 몇 개를 들어가지고 재단 돈이 있는데 돈 쌓아놓고 안 한다. 결정적으로는 2018년이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대학의 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준다. 예, 통계에 보면 이렇습니다. 이거는 뭐 등록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준다. 그러면 엄청난 위기죠. 한쪽으로는 예산을 못, 돈을 못 올리게 하고 한쪽은 학생이 줄고 그럼 엄청난 위기잖아요. 피할 수 그래서 이 perfect storm이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폭풍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이 영화 보면 앞부분이 그렇습니다. 폭풍이 온다. 엄청난 폭풍이 온다. 예보가 나와요. 그러니까 출항 금지해서 다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거나 아니면 뭐 어구를 고치거나 이렇게 다 한가하게 있는데 그때 노련한 선장이 와요. 야, 우리가 알다시피 폭풍이 온다 하지만은 그 시간이 걸리지 않냐. 아무도 안 나갈 요때 나가지고 얼른 한탕 딱 해오면은 돈 벌 수 있다. 너 돈 필요하잖아. 가자.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걸 나가는 겁니다. 폭풍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한 배 잡아 오면 된다. 근데 정말 엄청나게 잡았고 거짓말처럼 아무 폭풍이 거기 없어요. 그래서 왕창 잡아 신나게 올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폭풍이 막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어쨌든 지금이 그런 전 시기라고 봅니다. 아직도 야 무슨 폭풍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런 조짐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. 자, 이 수나미죠. 그죠? 아까 수나미 엄청난 피할 수 없는 재앙인데 또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. 물론 소수지만 자 엄청난 위기 속에는 엄청난 기회도 있는 것이다. 판이 뒤집을 때는 질서가 새로 개편될 때는 그 안에 엄청난 또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. 자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 특히 IT와 관련돼서 IT 굉장히 IT에 중심적으로 뭐 IT라는 표현보다 디바이스 중심적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러닝, 앱 러닝, 유 러닝, 스마트 러닝 계속 러닝 다 따져보면 디바이스 중심이에요. 스마트 기기가 뭘 할까? 아,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볼 수, 비디오 볼 수 있고 뭐 어쩌고 할 수 있고 뭐 디지털 텍스트북이 어떠고 맨날 그런 거잖아요.